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요, 계절의 여왕 5월이 열렸네요, 드디어. 그죠? 예, 5월은 항상 얘기하지만 계절의 여왕이요, 무슨 뭐 가정의 달이요, 하여튼 대부분 좋은 수식어는 5월에다 제일 많이 갖다 붙여요. 그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5월 시장이 주식시장 중에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달들은 아니에요. 항상 보면 5월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5월이 뭐 그렇게 아주 뭐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이 시작됐어요. 특히나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방학이라고 또 하대요. 단기 방학. 예, 애들은 단기 방학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다음 주 초까지 쭉 논대요. 그리고 뭐 직장인분들도 어저께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사이에 월요일은 샌드위치 데이로 또 어디들 많이들 놀러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뭐 그렇지만 주식시장 계속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어저께 우리 휴장하는 동안 어제였죠? 어제는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또 오늘 새벽은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약간씩 뒤숭숭한 느낌이 조금씩 단기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무조건 놀러 가시거나 그럴 땐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좋습니다. 뭐 저는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023-3366-8288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날 첫 번째 전화는 어떤 분이 해주셨나 한번 연결해 주시죠.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서울 청파동의 홍영식입니다. 송파요? 예, 청파동. 청파동. 아, 청파. 예. 아, 청파동의 송영식님. 홍영식. 아, 홍영식님. 예, 아유, 예. 남의 성을 바꾸네, 내가. 홍영식님. 예, 우리 영식님은 연세는?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 그래, 주식은 오래 하셨어요? 예, 한 2년 했습니다. 2년. 청파동에 사신 지 오래됐죠? 뭐, 한 5년 됐습니다. 5년? 왜냐면 네네. 청파동 이쪽은 보면은, 뭐, 다른 동네도 그렇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닌데, 터줏대감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그런 동네들은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이쪽에 예, 동네. 예, 그래가지고 예. 청파동 좋습니다. 아, 우리 영식님. 네. 근데 어디 뭐 이렇게 좀 놀러도 안 가세요? 아, 예. 안 가세요? 예, 예. 주식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요. 우리 영식님 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CC. KCC 매수가 얼마요? 55만 4천 원에 70%입니다. 몇 프로요? 70%. 70%요? 예,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어요? 예, 예. 주식 2년 하셨다 그랬죠? 네네. 그래요. 우리 영식님, 주식 투자가 워낙 몰빵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요즘 저, KCC가 제가 저번에 53만 원에 매수를 해서 60만 2천 원에 한번 수익을 봤거든요. 네네네. 오고 제차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차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좀 몰빵 스타일로 하세요, 주식을? 아니요, 아니요. 근데 저번에만 저 KCC만 그런 거예요. 아, KCC 왜 그렇게 KCC만 그러세요? 아, 뭐 저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저 유가로 인해서 원가 절감도 회사가 많이 되고 뭐 중간 배당도 있고 또 뭐 예. 제일모직에 그 지분도 많고 또 이
KCC 회장이 KCC 그룹, KCC 아니야, 저 현대 그룹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해서 또 상당한 뭐 차익을 남겼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먼저 영식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몰라요, 주식 쪽에. 저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먼저 이제 저는 하여튼 전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반장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뭐이 반장 개인 생각을 많이들 듣고 싶으셔서,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어쩔 때는 기분 좋은 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찬물 끼얹는 얘기도 해요. 그죠? 일단 저는 우리 영식님한테 찬물을 끼얹을게요. 전 영식님의 생각에 반대입니다. 예, 반대입니다.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리는 명확하게 내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영심은 먼저 유가를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유가이나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내세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KCC를 보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유가이나로 인한 수익성 극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들어가 보죠. 저희 방송을 혹시 쭉 보셨나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불황형 수익과 호황형 수익이 있다라고 이야기 설명했던 거 보셨어요? 아, 뭐좀 기억이 없네요. 아, 기억이 없으세요? 그럼 쭉 보시지 않았네요. 불과 몇주 전에만 해도 이거를 또 설명을 칠판에다 하고 그렸는데.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수학으로 제로의 수렴하고 무한대의 수렴하고 뭐 이렇게 그리면서 했던 거, 안 보셨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홍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홍 선생님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익에는요, 호황형 수익과 불황형 수익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홍 선생님이 지금 저축을 워낙 예를 들어서 저축을 50만 원 하다가 갑자기 7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됐어요. 지금 워낙 50만 원 하다가 70만 원으로 저축이 늘었어. 그럼 저축이 는다는 소리는 재산이 더늘그 일단은 는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집안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늦는 거죠. 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식님이 50만 원이 저축할 때는 500만 원을 벌었어요. 5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안심했어. 500만 원인데, 그래서 한 450만 원을 쓰고, 나머지 50만 원을 저축을 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70만 원을 저축을 한 때는 왜 70만 원을 왜 저축을 늘렸나 하면, 우리 영식님 수익이 3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를 확 줄여가지고, 어우, 진짜 필요한 거 이행 이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230만 원. 너무 줄이고 줄였는데도 23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70만 원을 저축을 한 거야. 재산은 70만 원 저축이 50만 원 저축보다 더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은 어떤 게더 좋은 건가요? 500만 원을 벌때 50만 원 저축한 게 실은 더 좋은 거예요? 300만 원벌때 70만 원 저축한 게더 좋은 거예요. 500만 원 벌때 50만 원, 70만 원인가? 맞죠? 500만 원벌때 50만 원 저축한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실은 3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씀씀이를 확 줄여서 저축을 좀더 늘렸는데 이게 좋으세요? 아니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기업을 보실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면서 대부분의 방송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들을 전혀 못하고 방송들을 하세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주식이라는 건 결국 그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 맞나요? 맞죠? 그런 기업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시 말해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으로 가면서 이익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느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이익이 느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매출이 줄거나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하락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줄는 거는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줄면은 여기가 제품 가격이라고 칠게요. 제품 가격. 예. 그리고 여기가 재료라고 칠게요. 그럼 재료비하고 제품 가격의 차이가 마진이죠. 그죠? 예. 맞나요? 그러면 예. 재료비가 줄고 줄고 줄면은 어디까지 줄까요? 재료비가 줄면 어디까지 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많이 줄었어. 어디까지 줄까요? 재료비가. 아무리 줄어도 재료비가, 아, 그래요. 최악의 상황으로 할게요. 제로보다 더 줄 수 있어요? 없죠. 상식적으로. 없죠. 네. 그러면은, 최악,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최고로 많이 줄어도 재료지. 그러면은, 재료비가 줄어서 느는 수익은 제품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만 원이야. 만 원? 예? 네. 만 원이에요? 근데 만 원에서 재료비가 줄어서 나오는 수익은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최대. 최대. 최대 만 원? 최대 만 원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순 없잖아. 예. 맞나요? 그렇죠. 재료비가 줄어서 생기는 수익은 최대가 만 원이에요. 그럼 예. 얘는 만 원이라는 데서는 성장을 멈추는 거네요? 맞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늘더라도 제품 가격을 호황이 이 기업이 점점 뭘 많이 팔아서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수익이 늘어. 그러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논리로 따지면 얘는 어디까지 늘 수도 있어요? 무한대 아닌가요? 수학적으로는? 예, 예. 맞나요? 무한대? 예, 예. 논리적으로 무한대잖아요. 그죠? 예. 최악의 상황을 따지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서로 간에 따지더라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원료가 줄어서 생기는 수익은 최대 많이 늘어도, 원료비가 제로인 데서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럼 생산 안 해버려. 이해가 되시죠? 예. 제품 가격이 그러니까 원료비가 떨어져서 느는 수익은 여러분들, 이거는 불황형 수익이라 그래서 이거는,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이건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똑똑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맞아요. 수익이 느니까 잠깐 주가에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을 왜 투자해요? 여러분들 항상 뭐 잘 외우잖아. 뭐 주식은 어떤 데 투자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며?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분석을 안 하세요. 기업 이익이 드네? 잠깐 드네? 그거는 불황형 이익이에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의 이익이 늘더라도 주가가 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질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포인트를 투자자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개인 투자자분. 우리는 흔히 그거를 그래서 기관 매니저들이나 이런 애들도 얘기할 때 뚜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리는 기업을 찾아라 이래요. 뚜껑이 열리는 기업. 그게 무슨 소리냐? 마찬가지로 이게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이게 떨어지는 기업이 아니라 매출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기업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확 늘어서 매출이나 이런 게 확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계속 글로벌 무슨 뭐 이런 것도 더 늘릴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기업을 찾아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뚜껑이 열리는 기업.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하면은 빠지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시장 이 시점에서. 제가 KCC를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KCC 맞아요. 원료비 줄어요. 원료비 줄어요. 그런데 KCC의 매출이 확확 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이 수요가 막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KCC 하는 쪽에 수요가 확확 느나요? 전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맞아요. 아까 뭐 그 이 회사가 특히나 그 삼성하고의 묘한 관계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거 지분
맞아, 매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지분 한 2조 원인가? 시장 평가액으로 따지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KCC가 이상승이 나온 거예요. KCC가 워낙 별볼일 없던 애들이 그 건설에 뭐 어떤 뭐 그런 쪽이나 그런 거하고 그다음 제3성의 어떤 그 갖고 있던 거 구조 매출 있죠? 제일모직. 그 부분 때문에 이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밀려서 옆으로 기고 있죠. 워낙은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이 반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반등을 못할 때는 그 주식은 뭔지 압니까? 혹시 홍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축구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골을 못 넣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의? 우리 축구 중계하면 그러죠. 굉장히 위기 상황이 나오죠. 주식도 똑같아요. 실은 KCC는 반등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지금 반등이 못 나와줬어요, 계속.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KCC 자체의 주가에 슬슬 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내세울 게 이제 뭐 있죠? 삼성의 그 지분, 그것 때문에 상승했어요. 이제 2조 들고 있는데 그거 언제 팔지 몰라요. 뭐 빨리 팔 수도 있지만 늦게 팔지 몰라요. 만약에 그거 판다 그러면 잠깐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KCC의 지금 수익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KCC 한번 유가 보죠. 그 유가 부분으로 해서 보면은 유가 보세요. 지금 이게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더 빠지고 있나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면서 살살 올라가나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유가에 대한 이득을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그러면 아까 홍 선생님이 말하신 논리를 반대 논리로 저를 반박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가는 갑니다. 전 지금 홍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 논리로 반박을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홍 선생님이 반대로 제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반박을 하셔야지 주가는 그때 움직여요. 절대 주식은 차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주식은 차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거 있죠. 아름다운 로맨스에 의한 주식은 하지 마십시오. 라 그래요. 아름다운 로맨스. 어떤 로맨스? 내가 먹었던 주식. 그 주식은 굉장히 좋은 로맨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은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아름다운 로맨스는 주식에서 글쎄요. 그렇게까지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제가 종종 드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 주식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 70%나 갖고 계신데 전 적어도 이 가격 근처에서 50% 이상은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시고 이 회사를 예를 들어서 너무 난 그래도 좋게 본다 그러면 한 20%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15%에서. 그리고 50%는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아마도 홍 선생님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는 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홍 선생님. 그러니까 주식은 뭐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자기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 정도의 자기가 그 정도의 포인트를 봐야지 그래야 그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명심하시고 주식을 볼때 논리적으로 보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세요. 절대 차트로 보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결국은 홍 선생님을 지켜줍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그럼 저 얼마 정도 손에서 전이 가격 근처에서 그냥 예, 50% 정도 현금화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상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수고하십시오. 지금 이만장 인진해가는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 미나처리 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그러게요. 오늘 강의가 있네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저도 이 강의 잡는 쪽에서 또 따로 있어가지고 친구 저희
아, 직원이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해필 오늘 잡았네요. 예. 그래, 오늘 해운대 백스코에서 갑니다. 해운대, 예.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강의하니까요. 제2전시장 121호입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놀러 가고 막 이래서 마음 편하게 놀러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고, 오늘 새벽은 또좀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제가 저저번 주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제 슬슬 왠지 좀씩 조정에 대한 냄새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조정이 계속 지금 나오고 시작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크게 놓치시는 부분이 계세요. 저는 단지 그걸 좀 제 눈에 보였던 거고, 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왜이 반장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그게 진짜 나오고 있을까? 차트 보고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차트 보고는 그런 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놀러 가실 분들은 놀러 가십시오. 그렇지만 와서 그걸 들으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전 그런 분들은 항상 제 강의는 그런 분들한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 없이 방송 보고 그냥 무조건 주식한다? 글쎄요. 그리고 놀러 가다닌다? 놀러 다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럴 때는 아니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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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끊으셨어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하는 동안, 맞아.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저저번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우, 방송에서 뭐, 다른 방송도 무슨 뭐, 3천을 준비한다고, 3천을 원한다. 근데, 글쎄요, 그럴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시장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12월 달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시장은 아마 과거와 틀릴 거예요. 그리고 개별주들 움직임이 좋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12월부터, 1월부터였죠. 12월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다들 대형주 얘기할 때. 그래서 이 반장 그때 왜 개별주가 좋다 그랬을까? 뭐가 뭘 봤을까? 뭘 보고 알았을까? 그죠? 지금 요번에는 또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또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시장을 자꾸 분석하다 보면 보이는 것 그림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까 주식을 하듯이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시장을 보셔야지 분위기에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개인들 잘 보세요. 주식 망할 때왜 망했나? 분위기에 취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위기에 취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할 때입니다. 좋습니다.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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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전화 연결할 때까지 그냥, 예,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아, 예. 아, 일단은, 여러분들 주식은, 아, 저기 뭐,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102103, 그리고 무료 문자 03-3362-8288. 전화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요번에 안 했으면 그냥 끊고 다음 분으로 연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저 해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판교에 사는 신수정입니다. 예, 죄송한데 지금 전화 연결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요. 그냥 예. 빨리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종목을. 어떤 종목 네네. 갖고 계세요? 네, 저, 인트론 바이오 80%고요. 몇 프로요? 삼성, 80%요? 예, 삼성 매수가는요? LNS예요. 예. 매수가요? 매수가가 26,000원하고 하나는 94,800원이에요. 26,000원하고, 그리고 삼성LNS가 94,800원이요. 비중은요? 20%예요. 100%네. 좋습니다. 80%나 들어가셨어요. 네. 어이구. 예, 수익은 그래도 잘 나시긴 나셨는데, 수익은 48%나더라고요. 예, 그래요. 삼성 LNS도 지금 수익에서 좀 많이 밀려 감사합니다. 있구나.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쭤볼게요. 우리 심 여사님께서는 주식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2007년도에 저기 펀드 넣어서 꽉 맥, 홍콩 엣지 좀 맥히고 쭉 있다가 요즘 했거든요. 요즘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선생님 저 분석을 잘 하시길래 기술 수출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성사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뭐가요? 기술 수출이요? 그럼 봐요. 네. 수출 그 체결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알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건 내부자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내부자 정보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럼 예. 혹시라도 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하면요. 저는 그냥 예, 예. 이거예요, 이거. 아이고, 예. 예. 아,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예. 저 구속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 예, 예. 이거 들고 가도 돼요? 인트로가요? 네. 어떻게 해요? 요새 이렇게 술렁거려가지고. 제가 우리, 수정님께서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수정님. 네. 제가 주식에서 네. 정말 주식할 때 위험한 고위험군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위험군. 고위험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위험군이 뭐냐라고 예. 하면 예.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예?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랬을 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무모한 식으로 막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보신 분 맞아요 저예요 근데 그분은요 죄송한데 네.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멸망의 지름길로 들어서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전 좀 네. 세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네, 네. 이야기해도 예를 들어서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비중이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막 몰빵 투자했는데 막 뭐 더군다나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탔는데 수익이 뭐 50% 100%가 났다. 이런 분은 예, 제가 시장에서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주식에서 망하는 순간까지 그거를 못 버리세요. 왜? 자기가 처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우리, 첫정이라고 하잖아요. 첫정. 얘기 많이 네. 들어보시죠. 인생 사시면서 네. 제일 먼저 든 정. 그래서 뭐 네. 첫정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멜로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듯이 네. 수익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딱 보신 개인 투자자는 그게 아우,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운이 좋아서 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귀를 닫아버리세요. 네. 그리고 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주식은, 내가 그렇게 해서 한번 돈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만져봤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야, 화끈하게. 이러면서 계속 그런 요행수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계좌가 계속 망해가는데도 그거를 못 버리시는 분이 거의 99%세요. 그리고 언제 그걸 인지하냐? 자기 계좌가 깡통이 났을 때. 아, 맞네. 근데, 제가 우리 수정님한테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수정님이 네. 지금 주식하신 지 뭐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지만 보니까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삼성 LNS나 인트론바이오를 80, 20%로 해서 특히 인트론바이오는 수익이 80% 투자해서 좀 나 있고 한데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하신 거예요. 예. 저도 거기서 80% 투자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트론 바이오가, 예. 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번에, 내추럴 엔도텍 사건 참 가슴 아프지만 터졌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원하고 식약청에서 밝힌 대로, 네. 가짜 백수호를 쓴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을 거예요. 내추럴 엔도텍 상담하면서. 내추럴 엔도텍이 가짜 썼을 거라고 어떤 투자자가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했겠어요? 맞아요. 생각 못했어요. 그거 갑자기 하고 뻥 하고 그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 여러 번 말하지만 그거 투자자들 못 피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 못 피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한가 빵 들어갔어요. 쪼마한가 빵빵빵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안 그래도 내추럴 엔드텍 가지고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많던데 예를 들어서 빵 터졌어.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여기서 한 80% 투자했어요. 어? 수정님. 예. 여기서 80% 투자했어. 예. 어유 수익 좋아. 야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상 못했죠. 빵빵빵.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네. 주식은요. 네. 어떻게 될지 항상 몰라요. 네. 몰빵 투자? 100% 투자해도 되죠. 아, 신용까지 다 끌어와서 120%, 130% 몰빵해도 되죠. 그런데 왜 제가 절대 비중 그러는지 아세요? 내추럴 랜드텍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현실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몰랐으니까 저 물려주세요. 이거 돼요?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몰빵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땅을 치고 하고 있을걸요? 와 그래 비중 할걸. 비중이라는 거 할걸. 예를 들어서 20% 들어간 20%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나아요. 다른 주식들이 있다 이렇게 쳤을 때. 네, 네, 네. 80%나 90% 들어가신 분이 이렇게 됐다. 그럼 그분은 죄송한데 제가 그냥 좀 심하게 말할게요. 그분 예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네, 끝 네. 게임 끝났어요. 네. 이거는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건 투기한 거예요. 네. 지금 수정님 더 중요한 건 수정님은 지금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투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투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회사가 뭐 분석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왜? 이걸로 돈 벌면 뭐예요? 다음번에 이런 거 걸리지 말라는 법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다음번에 재수 없으면 이런 거 걸려요. 네. 그럼 게임 끝나요. 게임 끝.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이거 투기예요, 지금. 그분한테 투기, 지금 투기하시는 분한테 회사 분석하면 뭐 할 거예요? 네. 아무 필요 없어요. 투기하는데 뭐. 로또인데.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먼저 그분한테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수정님이 너무너무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럼 그런 사람한테 먼저 밥을 먹이는 게 먼저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밥을 먹이는 거지. 양식 먹을래요? 한식 먹을래요? 중식 먹을래요? 이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주일 굶었어. 그 사람한테 한식, 중식, 양식 중에 어떤 거 드실래요? 이게 중요해요? 먼저 죽이나 이런 거라도 빨리 먼저 입에 넣어서 먹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봐요. 네. 한식, 중식, 양식 장난해?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수정님은 지금 투기를 하고 계신데 투기하시는 분한테 지금 회사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 이 회사는 이렇고요, 이 회사는 이렇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거 이게 지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도 얼마든지 다른 프로 가도 상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한테 전화 나중에 혹시 다시 연결되면 그때 상담해드려도 돼요. 네. 이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먼저 예. 투자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80%인데요. 네. 수익 많이 나셔서 아깝겠죠. 네. 그냥 뭐 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된 건 간에 저라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80%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회사가 너무 좋다. 뿅가게 좋다. 그래도 30% 남겨놓고 50%는 그냥 무조건 이익 실현 해놓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내추럴랜드텍 같이 아 뭐 이 회사 그럴 뭐 가능성 전 모르겠어요. 아, 없겠지만 네. 별로 만약에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뭐가 있어? 문제가 뻥 터졌다 이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바이오 줄이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네, 너무 예, 무조건 줄여놓으시는 게 맞아요. 왜?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정님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투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요번에 여러분들 내추럴랜드텍 사건 자체가 가슴 아프지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왜? 올바른 투자 습관이라는 걸 심어준 사건이라고 봐요. 네. 무조건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맞아요.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죠.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데 그 말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에 타고 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직사한다 그랬죠. 말에서 떨어지면 낙마하면 아시잖아요. 중퇴 아니면 직사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 사건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네.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그래요. 달리는 말이 더 달리다가 떨어지면 즉사입니다. 즉사. 네.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여러 번 경고해드렸어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후회하지 마시라고. 네네. 한 방에 잘못될 수 있다고. 네네. 이거는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중국 쪽 아까 물어보셨는데 중국 항생제 쪽인데 이건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도 그 계약 체결 내용 언제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MOU까지만 체결했죠. 근데 MOU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종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MOU는요, 계약이 된게 아니에요. 최종 계약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정님, 예를 들어서 수정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 근데 네. 방문한다고 전화를 했어. 근데 방문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일이 있으면 방문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네. MOU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방문할게요 라고 전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네. 방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문제될 거 없나, 없다 그러셨죠? 네. 이게 MOU예요.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가능성 비전이 있는 건 사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그 항생 대체제를 만들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 하나 시켜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우리나라 분유가 중국 분유가 중국에서도 소를 되게 많이 키우고 하는데 중국 분유를 잘 안 먹고 우리나라 분유들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 왠지 아세요? 중국에서? 모르죠. 저도 이쪽 관련된 분한테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도 네. 저도 이거는 이 부분은 몰랐어요. 중국은 풍토병 같은 게 있대요. 네? 가축들한테 풍토병 같은 게 있대요. 아, 네. 풍토병. 예. 그래 가지고 걔네들은 항생제를 먹이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소나 이런 것들이 크지를 못하고 다 죽는데요. 어렸을 때 거의 다. 그래서 항생제를 어쩔 수 없이 먹여야 된대. 항생제를 먹이면 항생제 먹은 소한테 나오는 분유나 이런 거를 먹일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먹이죠. 못 먹겠죠. 가축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를 먹여야지 중국에 그래서 가축들 같은데 풍토병 같은 게 있어서 저도 그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 낙농 쪽을 잘 못 먹이고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큰 공부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중국 기업하고 항생 대체제를 항생제 대체제를 MOU를 했다는 거는 저는 가능성은 크게 있다라고 봐요. 저도 그 부분은 이 인트로바이오의 저의 매력인 건데 그게 진짜 MOU인데 이게 이제 본 계약으로 체결이 되고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얘네가 잘 계속 뚫어내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꺾여내려 갈지 아니면 조정받고 더 갈지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일단은 저는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3만 3천 원 보이시나요? 3만 3천 원? 3만 3천 원이 만약에 깨지면 나머지 30%도 정리를 해주시고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30%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저도 모르겠어. 그리고 네. 50%는 이 가격 근처에서 무조건 일단은 현금화 하시고요. 네.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중국 그런 항생제니 뭐, 그리고 뭐 얘네 MRI 뭐 조영제 부분에 특허 취득했다 그랬죠? 그런 건 근데 솔직히 별로 안 커요, 매출에서.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비전이 있는 거는 맞아요, 이 회사가.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회사를 분석한다는 거는 계속 올라간다고 분석한다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성인데 산성은 보세요. 산성 LNS 9만 얼마예요? 9만 4천, 9만 5천 원 정도 20%인데 보세요. 예, 예, 예. 지금 산성 LNS 여기거든요. 네. 만약에 이 주식 여기가 꼭지였고 계속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네. 만에 하나. 네.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는 7만 5천 원, 아 이거 7만 5천 원 드릴게요. 7만 5천 원 깨지면 이거 나머지 20% 그냥 손절하십시오. 아, 모두, 예. 예, 7만 5천 원 깨지면. 7만 5천 원 깨지는 데서 들고 가지 마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강 대표 나왔을 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도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가보면요. 예. 진짜, 뭐 강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도 솔직히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이거 예. 진짜 별거 아니네. 이거 기술력 진짜 별거 아니네. 이거 웬만한 사람 만들려면 다 만들겠는데, 그거 확 느꼈어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솔직해서 화장품 기업들 많이 올라있는 거, 글쎄요, 이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지 몰라도 전 이거 분석이, 이 주가까지 분석은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해봐도 이 주가가 나오질 않아요. 이건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계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네. 이제, 투기 하나 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어요? 천천히? 네, 네, 네. 비중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거 네. 공부하셔가지고 느끼신 다음에 이제 바뀌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어 처리반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방송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좋아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교육시켜드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합니다. 예, 아픈 이야기 할 거예요. 잔소리 합니다, 제가. 근데 그 알면서도 해드리는 거는, 전부 비슷한 방송들 쭉 하잖아요. 내용도 다들 비슷하게, 앵무새 같이들. 근데 하나, 한명 정도는 저같이 이야기하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 방송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기 저 없죠. 솔직히 싫은 얘기하는데 뭐 제가 인기 있겠어요. 저뭐 인기 얻으려면 이런 방송 안 해요. 근데 정말 제가 개인 투자자들 돈 벌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 번다는 게,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아픈 이야기도 하고 귀에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치동의 강화연입니다. 대치동의 강화영님. 네.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60세입니다. 아이고, 정정하시네, 목소리. 그래요. 요번에 60세 나이가 옛날에 몇 살인지가 기사에서 발표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못 봤어요. 보셨어요? 지금 60세가요, 네. 과거에 45세래요. 진짜로. 건강이나 이런 체질을 다 분석해 봤대요. 그랬는데, 진짜 과거에 45세의 몸이 지금 60세래. 그러니까, 건강한 몇 살에 예, 보네요. 이제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하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차요. 매수가요? 17만 6천 원이요. 비좋은이요? 오늘 반장님 많이 화나시겠어요. 저도 50%예요. 아니에요. 파안 내요. 속상하시겠어요. 저 미소천사예요. 네. 미소천사예요. 근데 화안낼 테니까 네. 비중은 줄여놓으세요. 이 가격 근처에서. 네. 그래, 비중은 한 20%만 가져가세요. 몇 프로요? 한 20%만 가져가세요. 네. 30%는 이 가격에서 줄여놓으세요. 네. 그래요, 화는 안 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왜 20% 정도는, 보니까 투자 스타일이 좀 안정성을 더 많이 원하시죠? 수익성보다는. 아, 그죠. 그래요. 제가 20%는 가져가십시오라는 말을 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요. 제가 강의에서 하는 거 지금 잠깐 할게요. 네. 수익성하고 안정성 중에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제가 흔히들 물어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는 제가 수익성보다 안정성 원하시죠? 라고 딱 맞췄던 이유가 포트를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끔씩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수익성은 크고요, 안전성도 크고요. 그리고 수익이,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수익성도 크고요, 안정성도 크고요. 그거는 현실에 없어요. 현실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익성도 크고 안정성도 크고 이런 건 현실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화 속에. 동화 속의 얘기를 찾는 거는 바본가요, 아닌가요? 바보겠죠. 바보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동화 속에 찾는 얘기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찾는 사람은 앞으로 제가 바보라고 할 거예요. 현실에 존재 안 합니다. 수익성이 크면은 안전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작으면요, 안정성은 커집니다. 이게 현실의 이야기예요. 현실의 이야기. 수익은 많이 보고요, 불안정한, 그러니까 위험은 조금이고요. 그러니까 뭐, 하이 리스크의 로우, 아, 그러니까, 아,
하이 리턴에 로우 리스크 이런 거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엔 하이 리턴이고요. 로우 리스크엔 로우 리턴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셔야지 무슨 뭐 수익은 큰데 안전성은 더 같이 커지고요. 그런 거 존재 안 해요. 그런 거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오히려 우리 화영님 같은 경우에 분명하실 것 같아요. 안전성을 크게 원하셨으니까 수익성도 뭐예요? 수익성도 나면 좋겠죠. 작게 원하신다는 게 실은 맞는 투자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20%를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현대차 지금 많이 내려서 이제 더 떨어지고 있나요? 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주식은 차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 특별히 자동차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우 자동차들을 큰일 났어요. 빨리빨리 다 파세요.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든가요? 그거를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적이 없으니까요. 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거짓말하신 거예요.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왜? 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거 그때 한전부지 사면서 리스크 때문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옆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은 제가 봤을 때 이 한전부지 건이 아니었으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주가가 아니라 지금 2주가 선에는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였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한전부지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건 왜냐?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투자 매력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까지 크지 않단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주를 안전적으로 뭐 리스크 크지 않은 걸로 투자하신다는 분들이면 저 같으면은 아, 나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 틀리면 뭐라고 막 그러실까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요. 좋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실은 뭐 큰 수익을 원하지 않고 작은 수익을 원하고 뭐 빠른 수익 원하지 않는다. 빠를지 않을지 몰라요. 저 시간표 모른다 그랬을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했던 얘기에서 발상을 하나 얻으셔야 돼요. 어떤 발상이냐. 워낙 얘는 한전부지만 아니었으면 2주가가 아니라 2주가에서 연결이 됐어야 된다 그랬죠? 들으셨어요? 네. 그 부분 인정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 현대차가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잘 들어놓으세요. 네. 한전부지가 아니었으면 2주가가 안 나왔고 2주가에서 연결이 됐을 거라고 전 봐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 이 주가, 이만큼의 흐름은 현대차가 어색한 흐름이라는 거야. 이만큼의 하락은.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만약에 이것 때문에 더 밀릴 거였으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요. 더 밀려갔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하락 때문에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밀린다 소리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이 하락이 어색한 하락이에요. 현대차한테는. 워낙은 여기서 주가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네. 그 소리는 이 어색한 하락을 메꾼다는 소리예요? 안 메꾼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글쎄 메꿀 수도 있나? 어색한 하락이라 그랬잖아. 이게 네. 진정한 하락이면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고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어색한 하락을 메꿀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3개월밖에 확실히 안 되신 티가 나네. 맞아요, 맞아요. 3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이 하락이 맞는 하락이라면 이 행보가 네. 안 나오고 여기서 더 밀렸다는 소리예요. 아, 얘는 제가 그래서 계속 이랬잖아요. 이 하락이 어색한 하락이에요. 이게 아니었으면 얘는 현대차는 여기서 주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 흐름을 이어서 최소한 여기에 주가 형성대가 있어야 될 거예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건 어색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하락은 대형주는 메꿉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표 몰라요 저.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몰라요. 여기서 좀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은 메꿔질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뭐 6개월에 메꿀지 한 달에 메꿀지 1년에 메꿀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흐름적으로는 아마 이거를 메꿀 거예요. 왜? 이 어색한 하락이라는 소리거든요. 어색한 하락이라면 뭘로 증명되냐? 이걸로 증명된 거거든요. 왜? 이 하락이 맞다면 현대차는 이 횡보를 하지 않고 밀렸어야 돼요. 안 밀렸죠. 이거는 현대의 여러 가지 펀더멘탈로 따졌을 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하락이. 그래서 근데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전혀 투자라는 걸 아직 전혀 모르실 때 50%라는 건 제가 굉장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30%는 매도하시고 손실 안 보는 범위 내에서 20%만 들고 가시란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투자 돼서 돈 많이 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부산에 갑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코를 가니까요. 제2전 시장입니다. 121호 오후 3시부터입니다. 3시. 예,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오후 3시부터니까 예 반드시 시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막 그 주식시장 그렇게 편하게 무조건 놀러가서 에라 대라 하고 내 주식은 가겠지 그럴 땐 아닙니다. 좋습니다.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갈게요. 올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 레고 캠바이오입니다. 예.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 돼. 레고 캠바이오 일단은 25% 22,000원인데요. 이 레고 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받고 살살 올라가려는 지금 모양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나쁜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잡는데 25%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2만 원 라인 잡을게요. 그래서 2만 원을 종가로 깨면 이거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번에 이 조정의 고점 구간 이 구간을 뚫고 나가면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 다음 종목. 예, 서한입니다. 서한 같은 경우에 참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회사예요. 저도 이거 관심이 좀 있던 회사인데 서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탄탄한 흐름이라서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알차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같이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아직은 더 계속 한번 들고 가보세요. 2,450원인데 이건 손절 라인 드릴게요. 이거는 2,15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2,150원 다음 종목. 루멘스 같은 경우에 지금 9,000원인데요. 지금 이 모습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루멘스는 여기서요 반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 모습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5,500원 깨고 내려가면요. 이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는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고집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5,5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다음 종목. 나스미디어입니다. 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예. 워낙, 저도 나스미디어 여기서는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걸 이겨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뭐, 위에서 흔들려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느낀 게 힘은 되게 세다. 와, 이게 힘은 더럽게 세다. 그리고 일단은 3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거는 제가 3만 원 매수가 괜찮은데 손절 라인은 딱 2만 7천 원 드릴게요. 이건 2만 7천 원 깨지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은 좋은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고 다음 종목. 한솔주들이 요즘 좀 관심이 생겨요. 그 기관 애들이 요즘 들어오고 있죠. 이 한솔 전체적으로 한솔주들에 대해서 그룹주에 대해서 기관 애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갖는 매니저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래가지고 이 한솔 테크닉스는 좀만 더 볼게요. 워낙 기술적으로 따지면이야 뭐 여기가 조정 이제 나오는 구간이죠. 저항.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가면은 의외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게요. 14,000원이고 수익을 담보로 해서 가져갈 만해요. 다음 종목. 예, 파스닷컴. 이것까지 할 수 있겠네. 파스닷컴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거든요. 약간씩 걱정되고 있는데, 11,000원인데, 이건 제가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이건 9,500원 계정 손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고점 낮추면서 저점 살살 낮추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도 별로 안 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 그 정도 가격에서는 깨지면은 손절 쳐주시는 거를 전략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일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2부 때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예, 전화 무료 문자 있으니까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 2부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